바다다 바다. 아까 바다도 있어. 아주 가까운 곳에. 아빠. 이렇게 좋은 바다도 있네. 저기. 와, 아쿠아야 저기 봐봐. 완전 큰 바람개비가 있지? 자, 안녕하십니까, 유키소녀입니다. 오늘은 차박은 아니고 차크닉, 캠크닉 나왔습니다. 캠크닉. 여기 아라뱃길 맨 끝에 정서진 광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 정서진이에요. 정서진. 저번에 정동진을 갔었는데 조선시대 한양, 수도인 한양,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동쪽에 있는 게 정동진이고요. 정서쪽에 있는 게 정서진이에요. 그래서 정동진, 정서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도상으로 정서진과 정동진은 일직선에 있다.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있긴 뭐해가지고 저 아코 보입니다. 아코 일로 와! 우리 아코가 자전거를 타러 왔습니다. 거기 자전거 트랙이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 자전거 태우기 좋은 것 같아서 왔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괜찮아. 아빠도 옛날에 못 탔어. 잘 타네. 괜찮아.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는 거 어딨지? 앞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래. 시합하자. 아빠는 달려갈게. 여기로 트랙으로 가야지. 아빠 뒤로 가도 너보다 빠르겠는데? 원래 자전거가 더 빨라야 돼. 서는 것보다. 거꾸로! 반대로! 그렇지! 굿잡! 자, 여기 아라타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인항, 문화, 뭐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전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요. 일요일도 엽니다. 아코야, 나중에 우리 배 하나 사줘라. 너 배 하나 사갖고 아빠 좀 놀자야. 요트 하나 사줘. 아니, 왜 달미들은 새우깡을 좋아할까? 모르겠어. 줘봐, 아빠 하나 줘봐. 아빠 하나만 줘봐. 와! 내가 봤을 때는 얘네가 하루에 한 몇십만 원어치 새우깡을 먹을 것 같아. 전망대 가자. 야, 전망대는 23층이야. 엄청 커.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네. 우리 캠핑카. 우리 캠핑카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여기. 와. 아, 이게 경인 아라뱃길. 이야. 멋있다. 좋은 친구 만났네. 정진, 예스! 자, 여기는 정서진 광장입니다. 여기 나중에 텐트, 조그만 거, 그늘만 갖고 와서 있어도 좋겠다. 그렇지 않아? 각 나라의 해지는 노을 풍경이 가장 멋있는 거. 그리고 나이가 앞으로 폭등해. 만리장군. 나 해질 때 보면 이쁘다고 나와. 오, 아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해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 와, 멋있다.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633km.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이게. 걸어가면. 이 해안가 앞으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영종대교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에는 이제 정서진. 그래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오셔서 진짜 피크닉 아니면은 차박, 간단하게 스트레스 차박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전거 잘 탔어? 응? 이제 타는 방법 알았지? 어. 대충 알았지 이제? 야, 이제 무시동이 터도 이제 안 틀고 자도 될 날씨가 되고 오고 있다. 오 마이 갓. 오, 해가 지금 지고 있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냉장고도 비어 있고, 냉장고를 안 켜놨어요. 냉장고를 꺼놨어요. 우리는 놀러 가기 전날에 켜놓고 놀러 갔다 오면 바로 꺼요. 끄고 닦고 이렇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해 지고 있어. 해가 지고 있어. 해 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 근데 이거 들고 있기 힘들다. 이렇게 놔둬야겠다, 이렇게. 고정해놔야겠는데? 고정 완료! 너무 예쁘다. 자, 우리는 그냥 집에 갑니다. 원래 해지는 거를 좀 촬영도 하고 해지는 모습을 좀 보려고 했는데, 배고픕니다. 배고파서 얼른 가서 밥을 먹입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여기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이 있었는데 없어요. 자전거 대여점도 있었는데 자전거 대여점 없어요. 자전거 갖고 오셔야 되고, 편의점 없으니까 뭐 먹을 거 간단한 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 되니까 사람이 또 많아졌네. 이제 여기가 이제 해 지는 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명소인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인사할까? 그래? 그럼 안녕. 전기 자전거 조그만한 거 하나 사고 싶은데 아코 엄마가 못 사게 해주는데. 아코 엄마, 이 영상을 본다면 전기 자전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전기 자전거.